이번에는 리버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구박사 앱을 실행하고요. 맞춤 레슨 3구 대표적인 기술 20개 12번 리버스 기초. 회전을 오래 유지하려면 어떤 스트로크가 좋을까요? 힌트를 보겠습니다. 이번 배치에서 리버스를 쳐야 되는 이유는 노란 공 오른쪽을 얇게 옆돌리기를 치면 이 노란 공이 빨간 공 쪽으로 가서 키스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치에서는 리버스를 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쳐보겠습니다. 3시 방향 3팁, 그리고 노란 공의 왼쪽 4분의 1 정도 얇은 두께. 이렇게 득점하면 되는데요. 이 리버스를 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서 쳐야 되는지 살펴보면요. 스쿼트를 고려해서 정확한 두께를 맞춰야 해요. 노란 공의 왼쪽을 막고 이렇게 가서 여기에 역회전으로 들어와서 투쿠션부터는 오른쪽 회전, 재회전으로 진행하면 득점이 될 텐데요. 5 and up 시스템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간 공은 37, 10, 27 정도에 오겠지만 원쿠션에서 투쿠션 갈 때 공이 직선으로 가지 않고 좀 휘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입사각은 이렇게 되는 거죠. 43 정도에서 10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33 이 정도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원쿠션에 역회전으로 들어가서 투쿠션에 도착했을 때 오른쪽 회전이 아직 살아 있으려면 회전을 많이 가진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되죠. 그런데 회전을 많이 주고 일목적구의 왼쪽 얇은 두께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전을 많이 줬기 때문에 스쿼트가 일어날 텐데 그것을 감안해서 정확한 두께를 맞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리버스를 칠 때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충분한 3팁의 회전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쿠션 맞고 투쿠션에 도착했을 때 거의 회전이 빠져서 무회전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당점을 끝까지 보고 쳐야 됩니다. 세게 친다고 해서 회전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3시 방향 3팁이라는 당점을 끝까지 노려서 정확하게 쳐야 회전이 많이 들어갑니다. 3번이 그 내용입니다. 3시 3팁의 당점을 끝까지 정확하게 쳐야 해요. 그리고 리버스를 칠 때 세게 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게 치면 실수가 그만큼 많아집니다. 두께를 실수한다거나 당점을 실수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세게 치려고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게 치면 실수의 위험성만 커집니다. 5번, 회전을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임팩트 순간에 큐 스피드가 빨라야 해요. 리버스는 첫 번째 쿠션에 역회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설픈 회전을 사용하면 쿠션에 도착했을 때 거의 회전이 남아있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3팁 이상의 회전을 주고 쳐야 될 텐데 3팁 이상의 회전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노린 당점을 임팩트하는 순간 그 순간의 순간 속도가 큐 스피드가 빨라야 그래야 내가 원하는 3팁 이상의 회전이 발생합니다. 흰 공의 당점을 때리는 순간의 순간 속도가 느리면 원하는 만큼 회전을 발생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게 치는 것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부드럽게 치면서도 큐 끝이 내 공에 닿는 그 순간, 임팩트 순간에만 순간 속도를 빠르게 하는. 6번, 회전이 오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간결하더라도 밀어치는 스트로크가 필요합니다. 임팩트 순간에 순간 속도가 빠르면 물론 회전이 많이 발생되겠죠. 그런데 그 많이 발생된 회전량이 오래도록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깊이 집어넣을수록 오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깊이 집어넣는 것도 좋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게 적절한 깊이로 밀어치는 스트로크가 필요합니다.
리버스가 첫 번째 쿠션에 역회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전을 많이 넣으려고 하다가 큐미스 하는 경우도 많고 두께 실수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연습을 할 때는 반드시 같은 배치를 두고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리버스로 쳐야만 하는 상황을 두고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버스가 필요 없는 상황, 예를 든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리버스가 아니더라도 옆돌리기를 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배치를 두고 연습을 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리버스여야만 되는 그러한 필연적인 배치를 두고 연습하는 것이 연습의 효과가 좀더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멋진 리버스를 치기 전에 기본적인 이런 리버스 연습을 해 두시면 다른 멋진 리버스도 칠수 있게 됩니다. 연습할 때는 한 10번 이상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는 게 좋겠습니다. 당신도 챔피언이 될수 있습니다.